날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부모와 형제가 살았어요. 욕심 많은 형은 늙은 부모와 동생을 쫓아버렸지요. 마음씨 착한 동생은 가난했지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날도 산으로 올라가 뗄감을 죽기 시작했지요. 뗄감을 많이 주워서 장현에다 팔아야지. 그래야 부모님께 맛있는 걸 많이 해드리지. 영차, 영차, 영차차, 영차. 떼고르르르 딱! 어라? 계함이 떨어졌네?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떼고르르르 딱! 어라? 또 떨어졌네? 이건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떼고르르르 딱! 또 떨어졌네? 이건 내가 먹어야지. 저 높은 데서 개암이 세 개나 떨어지고 야호! 신난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동생은 나뭇짐을 쥐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마침 비가 쏟아져서 비를 피할 장소를 찾았어요. 동생은 두리번두리번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마침 처가집을 발견했어요. 휴, 다행이다. 하마터면 비를 쫄딱 맞을 뻔했어. 비가 오니 쉬었다 가야지. 졸려. 눈이 저절로 감기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나라.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나와라 와라 뚝딱. 나와라 와라 뚝딱. 도깨비 들리네. 빨리 숨어야지. 도깨비 방망이로 주문을 외워볼까? 그래 그래. 금덩이 연덩이 잔뜩 나오게 주문을 외우자. 야이야이야이소. 야이야이야이쇼. 나와라 뚝딱. 나와라 뚝딱. 와, 세상에 금은 보화가 그득그득. 도깨비들은 언제 가려나? 배고파. 그래, 개암이 있었지? 개암을 하나 먹어야겠다. 야! 방금 무슨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지? 나도 들었어. 집이 무너지려나 봐. 집이 무너진다고? 으아! 도깨비 살려! 야! 나도 같이 가! 도깨비 살려! 어라? 도깨비들이 금은 보화랑 도깨비 방망이를 놓고 달아났네? 얼씨구 절씨구 좋다. 난 이제 부자가 되었어. 빨리 집에 돌아가자. 어둥지둥 도망치는 도깨비들 덕분에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 소문은 욕심쟁이 형에게 귀에까지 쫄르륵 퍼졌어요. 욕심쟁이 형은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초가집으로 갔지요. 동생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배야. 개암을 깨물었더니 도망갔다고 했지. 어디? 개암이 어딨나? 개암아, 개암아. 저기 있다. 이거 모두 다 내 거, 내 거야. 이제 도깨비 방망이 있는 초가집으로 가야지. 욕심쟁이 형은 개암을 주머니에다 놓고 산속을 헤맸어요. 드디어 그 초가집을 발견했지요. 오라, 오라. 바로 저기로군. 한숨 자면서 도깨비들을 기다려볼까?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나라.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나와라 와라 뚝딱. 나와라 와라 뚝딱.
지난번에 도깨비 방망이하고 구멍도화를 잊어버려서 도깨비 대왕님께 엄청 혼났어. 오늘은 도깨비 방망이를 잊어버리지 말자. 오늘도 주문을 외워볼까? 좋아. 주문을 외워보자. 야이야이야이소. 야이야이야이쇼. 응나와라와라뚜따. 응나와라와라뚜따. 어우, 잘 잤다. 오라, 저 도깨비들이군. 그 모아가 가득. 괴물 깨물었더니 도망갔다고 했지? 에이, 딱! 어라, 무슨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지? 나도 들었어. 지난번이랑 똑같은 소리야. 오늘은 잡아서 혼내주자. 그래, 혼내주자. 도깨비들이 도망갈 생각을 안 하잖아? 좋아, 개암 하나를 다시, 에이, 딱! 저쪽에서 소리가 난다. 어, 저기 있다. 이리 나와, 이 나쁜 녀석아. 아, 도깨비님들 왜 그러십니까요? 네가 지난번에 도깨비 방망이하고 구멍바를 가져간 녀석이지?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가지러 왔니?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동생이 가져갔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도깨비님들. 욕심 많은 형은 도깨비들에게 엄청 두드려 맞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나고 말았대요.